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고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면서 자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마구 탈당한다. 젊은 세대들의 이 지지가 비상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실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젊은층 적기 20대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까지 탈당한 젊은 20대 청년들의 탈당을 보면 한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입당도 하고 탈당도 하기 때문에 큰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다 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 러시 그리고 탈당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이게 다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크게 젊은이들의 동요가 없는 것 같아. 다만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정권 교체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실망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대폭 오르고 자,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해서 이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정책 전체가 후진 내지는 퇴조하면서 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많은 패배의식 또는 실패 뭐 이런 것이 팽배해지면서 젊은이들은 빨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금 홍준표 쪽의 후보 쪽에 처음에 지지했던 그 표들이 대부분 후보가 선정되고 난 뒤에 윤석열 쪽으로 지지가 얼마 같지 이 표가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조사 지지도를 본 결과 자,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는 자, 윤석열 후보가 34.3%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4.7%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의 20%포인트 더 높은 이렇게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대 34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가 넘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넘는 이 비율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셈이고 자, 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20대 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18에서 29세에서 41.9 그리고 이재명은 22.7%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거의 이재명에 대한 거 더블 스코어라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더 훨씬 높은데 계속해서 2030 세대들이 윤석열에 대한 뭐 비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왜곡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보여집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고 그러자 많은 젊은이들이 뭐 탈당 러시를 한다고 했는데 탈당을 한 게 아니라 일부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지만 대부분 홍준표 대신에 윤석열 후보를 찍음으로써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강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탈당했다는 이 당원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40명. 김재원 최고위원이 밝힌 숫자에 따르면 40명 정도다. 탈당을 하려 그러면은 팩스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시도당 사무소에 찾아가서 직접 탈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탈당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탈당 러시를 이뤘다 집단 탈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 다 가짜 뉴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대와 달리 30대에서는 윤 후보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가 35.5 그리고 이재명은 31.6%로 기록돼서 격차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 이재명보다는 12%포인트 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12%포인트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최종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
컨벤션 효과에다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대에서는 그게 더블 스코어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자 이재명과 윤석열은 31대 35 그래서 한 4%포인트가 역시 30대도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후보 모두 청년 세대의 낮은 지지율이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이 때문에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진된 이후에 첫 주말인 지난 6일, 7일 이후에는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공유주택을 이재명은 방문했고 윤석열 후보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찾는 등 나란히 청년 표심 찾기 쟁탈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보면 지난 2일과 4일입니다. 거기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18세에서 29세에서 3% 또 30대에서는 7% 등 한자리 숫자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18세에서 29세가 20% 지지율을 보냈는데 자,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양측에 지금 대진표가 확정되고 난 뒤에 홍준표 후보 대신에 윤석열 후보로 확정되고 여기는 이재명으로 원래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이렇게 이제 바뀌고 나니까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로 이 국민의힘은 주자가 전정되고 나니까 20대 지지율이 윤석열로 쏠리면서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진표 확정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다르게 젊은 층의 지지율을 윤석열 후보가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젊은 층들의 지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30 세대라고 밝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홍준표 의원의 낙선에 실망해서 탈당 인정 사례가 있었다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 역선택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역선택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역선택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찍고 그래서 이 이재명과 그런 대립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탈당한다 이렇게 뭐 쇼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이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8세에서 29세에서 59.5, 약 60%가 계속 지지한다고 나타났는데 이건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더 높은데 20대는 계속 지지한다는 연령 비중이 좀 낮다는 겁니다. 충성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자,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이 34.9%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20대 젊은이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20대 2030 세대들에 대한 표심 잡기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도 지금 선대위에서 젊은이층 또 여성 뭐 이런 중심으로 선대위로 구성하라 하는 그런 충고도 있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노력이 배가 될 텐데 그러나 지금처럼 알려진 것처럼 뭐 청년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그리고 청년들의 표심이 뭐 지금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보다는 두 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층에 대한 뭐 이 약간의 이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청년층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자, 청년층도 이성과 지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살펴봐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학정폭정 그리고 이재명의 각종 비리가 워낙 많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